전기 차량은 높은 전류가 흐르는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. 전기차는 비상시에 배터리를 차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. 먼저 차량 시동을 끄고 난 뒤 모터룸에 있는 고전압 차단 스위치와 보조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여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면 됩니다. 차량에 소규모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기 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하면 되는데 초기 진압이 어려울 경우에는 빠르게 119 등 긴급 전화를 통해 화재 상황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. 견인이 필요할 때에는 네 바퀴를 모두 들어올려 견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하지만 불가피하게 두 바퀴를 이용해 견인할 때에는 구동되는 바퀴인 뒷바퀴를 들어올리거나 앞바퀴를 들어올린 뒤 뒷바퀴는 돌리를 이용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견인하세요. 뒷바퀴를 지면에 닿은 채 견인할 경우 차량 모터에서 전기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동을 끄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.